장 지상 TV 좋아 구독 눌러 꽝장 빨래길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정문이 그만둬가지고 위에도 좀 닦고 해야 되지. 정문이 귀신이에요? 아, 가 이제 빨리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카메라 있으니까 일하는 척 하는 거야. 이 카메라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저 밖에서 막 담배 피고 막 사람들 지나가는 커피 마시면서 욕하고 막 그런다니까. 응? 그런데 회원번호 그런 거 추가해서 해야 돼요. 아, 직원도 아닌데 그런 거래. 어? 직원도 아닌데 왜 그런 걸 함부로 말하냐고. 이거 봐. 맛있지? 운동 안 할 거야? 운동하러 온 거 아니었어? 나 방금 운동 끝났는데 또 해? 운동해야지. 빨리 와. 뭐 어디에요? 뭐 했어? 어깨. 그럼 어깨 하자. 형, 가시라고요. 가시라고. 가시라고 형님. 에? 팔 운동. 그러면 이즈부터 해볼까? 이두부터? 이두요? 좋죠. 약간 기존에 했던 방식도 좋은데 나는 약간 이두에 느낌이 안 올 땐 들어봐봐. 어 새끼손가락 여기에? 너 무릎을 여기 끌고 올라와봐. 그래도 나보다 크네. 이두가 펌핑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 자극력이 더 좋아. 요거는 내가 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왜냐면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넘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이두로만 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집중이 더 잘 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지금 이미 서 있기만 해도 중심 잡으려고 몸이... 그래서 내가 이두 펌핑할 때 네. 느낌 잘 안 올 때 이렇게 하거든. 이거 한번 해봐봐. 와. 세. 네, 그렇지. 잘하네, 다섯. 여섯. 느낌이 중요해. 느낌 어때? 서서 하는 거랑 좀 다르지? 이걸로만 온전히 되는 느낌. 네. 그래서 이제 뭐 앉아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 벌써 아프네. 천천히 쭉 천천히. 오자, 오자. 자, 나 가자. 이제 가시라고. 가시라고. 갔다 올게. 모자 벗고 가는 게 낫지 않아? 아이고, 오셨습니까? 주지스님이 또 운동을 소림사에서 요즘은 또 웨이트가 대세라서 소림사에서도 요즘은 쿵우 안 하고 웨이트 하더라고요. 나무함에 치세요. 관심 보자. 관심 종자. 아, 종자 종자 관심 종자. 관심 종자. 네, 가겠습니다. 둘. 팔뚝이 커지는 느낌이다. 하나 더? 아이고, 둘! 어이, 지금 잘 잡아야 돼. 우와, 몸을 못 쓰니까 답답하네. 그니까, 몸을. 내가 그동안 몸을 얼마나 썼는지. 그니까, 이게 나타나. 운동은 개발하는 거야. 자기 스타일로. 니도 좀 자극이 안 온다. 그럼 배지 같은 데서 무릎 꿇고 천천히 한번 느껴보면 니도 잘 안 놓으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가 치즈지틀하게 느낌이 아마 올 거예요. 치생형이랑 운동하기 전에 팔 운동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생형 오더니 뭐하냐고 춤추냐고 막 이러더라고. 나는 처음에 댄스 가수인 줄 알았어. 댄스, 던스 가수인 줄 알고 아 이게 댄스 가수면 개그맨이더라고. 집에 갈 거야. 난 못 지나간다. 또 올려야지. 아니 마동석 같은 팔을 원한다면서. 아직 싱글이야. 사이즈를 만들 때는 무게는 필수야, 필수. 물론 자극력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무게는 필수야, 중량은. 25 할 수 있어. 뭔가 훨씬 가볍잖아. 아이 그거야 그거. 와. 팔꿈치 들지 마. 하나, 둘, 그렇지. 일곱.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커졌네. 아 커졌어. 어 커졌어, 커졌어. 레깅스야 내복이야. 내복이야. 아이씨. 아니 그러니까 내복. 유산소 할 때 입으면 땀 쫙 나거든. 여름에 땀 뺄 땐 내복을 입으면 땀이 빠진다. 아주 이거 입고 유산소 하잖아요? 어지러워요. 너 가끔 그래서 내려오다가 쓰러져 있는 게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복의 효과가 짱이다 역시. 스트레이트 바로 할 때 이 손목이 안 좋은 분들은 이지바로 하세요. 이지바로 이 휜거 휜거. 근데 또 이 이지바로 했을 때 이 각도가 이렇기 때문에 이 약간 바깥쪽으로 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랑 이렇게 올리는 거랑 달라요. 이지바가 손목은 되게 좀 안정적이긴 한데 약간 바깥쪽으로 와.
장두 쪽으로 와버린 느낌이 있어서 손목 너무 아프면 좀 가볍게 해서 정확한. 근데 뭐 이건 덤벨로 해도 되니까. 마동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컬 고리 훈련 중에 하나지 몸을 치고. 자 이제 몸을 완전 밀착하고 이 인클라인 각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 안 올리고 그대로 그대로. 자 오른손부터 한번 해볼까? 여기 이렇게 해서 약간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네 그렇지 쭉 말아 올려. 여기 느낌이 딱 온다고. 이두에 꽉 끼는 데가 있어. 꽉 이게 딱 외회전할 때 딱 이 느낌이 있다고. 다시 자 하나 둘. 그렇지 그 느낌을 찾아서.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이두가 지금 굉장히 잘 먹고 있는 거야. 아까 그 처음에 했을 때랑 완전히 다르지 이두가. 그만큼 이두에 긴장을 많이 해서 많이 먹었다는 거야 이제. 잘 먹지? 잘 먹었어. 왜 그러지? 네가 맨날 입으로만 먹다가 근육으로 먹으니까 잘 되잖아. 근육으로 많이 먹여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좋았어. 아 운동 진짜 잘하네. 그래도 꾸준히 그때 대회 준비한다고 꾸준히 달려와가지고 아 잘해. 아 그러게요. 많이 좋아졌어. 처음에는 한 3kg로 이거 하다가 다음날 알배기에서만 못 나오고 이랬었는데 벌써 7kg로. 그러니까 많이 늘었네. 지금 몸무게 몇 kg지? 92, 3? 왔다 갔다 해요. 근육량이 한 10kg 정도 는 것 같아요. 10kg 늘었어? 네. 와,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대회 때 34, 35kg인데 지금 한 46까지 올라갔으니까. 몸이 내가 오랑캐 몸이 돼가고 있어. 자, 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렇게 잡아. 아니, 이렇게. 반대로. 그렇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봐. 그렇지. 내가 놓고. 자, 올려. 그렇지. 쭉 펴, 더 펴. 그렇지, 다시. 쭉 펴. 그렇지. 오케이, 다섯 개만 더. 5개만 더. 자. 이거. 좋았어, 잘했어. 이게 되게 김밥같이 생겼네. 또 뭘 생각하는 거야? 이불에 자꾸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힘들 때 김밥이라고 생각하라고. 김밥이야. 아, 너무 힘든데? 김밥을. 아, 뭐. 아, 뭐. 아, 뭐. 김밥. 김밥. 이런 식으로. 여기다 참기름을 좀 발라놔야겠네, 냄새가. 발라놔야지. 아, 난리 난다. 김밥 펄. 진짜. 나중에 김밥 이만한 거 만들어서 이렇게 들면 되겠는데? 오늘 김밥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알지, 나는. 난 다 알지. 아, 느낌 온다. 느낌 오지? 네. 입질 왔어. 자, 왔습니다. 왔어. 그렇지, 그렇지. 왔어. 왔어. 입질 왔어. 자, 왔습니다. 왔어. 그렇지, 그렇지. 왔어. 요, 왔어. 오고 있어. 왔어. 오고 있어. 잘했어. 사이즈가 확실히 커졌어. 자, 한 번만 더 가자. 3두. 가볍게 시작하자. 가볍게 시작해. 그렇지. 팔꿈치는 벌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네. 그렇지. 그 다음에 네가 이 상안부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어야 돼 항상. 네. 그렇지. 이렇게 하면 3두에 이렇게 겨드랑이 쪽으로 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눈썹이나 이마 쪽으로 오면 이렇게 팔꿈치 쪽으로 오지.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엘보가 굉장히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엘보, 그러니까 팔꿈치 쪽으로 오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지. 그래서 요렇게 약간 머리 위쪽으로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 겨드랑이 삼두 쪽으로 하긴 하는데 여기를 좀 더 발달시키려면 약간 이마 쪽으로 와서 하긴 하는데 부상 위험이 많아서 요거는 무게를 많이 치는 것보다는 가벼운 무게를 좀 많이 할 때 요렇게 할 땐 정상적으로 좀 무게를 좀 칠 때 그런 거를 좀 알면 좋아요. 자, 하나 둘. 더 펴. 달가 놓는 거야? 아, 뭔 소리야, 이건? 이런. 장난 아닌데. 지금 미칠 것 같지? 아니,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나. 오케이. 놔. 힘들 거야. 내가 좀 운동이랑 좀 다르네. 아, 이래서 PT를 받나 보다. 그럼. 너 옛날에 내가 운동 가르쳤을 때도 그렇게 했잖아. 아, 근데 그러고 나서 요즘 한참 동안 나 혼자 했잖아요. 그렇지. 계속 타협하면서 내가 했던 거 같아. 아, 그럼 또 누워. 해야지 뭐. 일곱. 왔어, 왔어. 여덟, 왔어. 왔어. 어허. 왔어, 충분히 셋. 왔어. 네, 하나, 자, 오케이. 살려드릴게. 아, 응? 아, 너무 오랜만인데, 이 감정? 4개월 만인가? 더 힘들게. 잠깐만, 저 천장에 그, 저게. 저건 먼지야. 아, 먼지예요? 응, 정태. 그게 뭔 거야, 그거? 아, 잠깐만. 내가 눈이 안 좋은데도 저기 보이는데?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응, 왜? 아, 잠깐 실력을 장난친 거예요. 가. 어? 빨리 가. 뭔 거 같아? 내가 괜한 말 해서 미안해. 잘 봐봐. 예. 제가 빨리 가. 먼지 같지 않니? 네, 먼지 같습니다. 아, 먼지 아니야. 빨리 안 치워? 먼지 아니야. 먼지. 뭐지? 정신 안 차려. 청태야, 미안해. 왜 이런 걸 안 봐? 천장에 있는 거. 아니, 나 실력도 농담한 거예요. 농담이 그따 그래. 응? 다 감정 상했는데 농담을 할게. 아, 괜한 말을 했어. 응? 야, 여기서 보니까 되게 희한해. 봐봐, 일로 와봐. 진짜 애기 동자 같기도 하고.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다음 팀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아니, 이게 무게를 변화시켜야지. 무게를 줘야지. 물 한 잔 먹고 해. 야, 이게 동생들이니까 좀 더 편하네. 서원이 형 할 때는 막 물 갖다 주고 막 물 막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동생들이니까 이제 물도 알아서 딱딱 먹고. 아이고. 자. 하나, 그렇지. 넷. 다섯, 다섯. 다리 왜 그래? 에? 다리 누가? 누가 고문하냐? 일곱. 아이고. 여덟. 아, 뭐야, 다리는? 아우, 하나만 더. 하나, 둘. 아유. 오케이. 그냥 오세요, 형. 뭘 그냥 가? 아니, 선물을 들고 가야지. 아, 미치겠네. 선물을 들고 가야지. 아, 끝까지 하면은, 아, 이거 봐. 파운도 끝이겠네. 아니야. 또 있어요? 뭐 많지. 딥도 있고, 익스텐션도 있고.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아. 이걸로 충분한데? 아니야, 아니야. 둘. 많이 춥구만. 어우. 발광을 하네, 발광을 해. 왜 이렇게 발광을 해? 이게 뭐지? 형님들. 이게 뭐야? 아, 발광한다 그러세요. 아, 아, 진짜. 30 하면 끝이잖아요. 30 하고 마무리로 가볍게 한번 쪼고. 아이, 가볍게는 안 짜도 될 것 같은데. 에이, 짜. 그럼 딥 들어간다. 그래서, 으쌰. 어, 커져서 한번 쫙 움직여야지, 우리가. 뭐, 움직여야지, 이렇게. 아니, 이렇게 접었다가 움직이면. 쫙 튀면서. 팔이 안 들릴 때까지 시작해, 이제. 어? 계속 필요 없으니까, 팔이 안 들릴 때까지 해. 아, 안 돼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귀여운 저, 저 큰 몸을 미쳤나봐. 안 되냐? 미쳤나, 미쳤나. 여기를 대야지. 그대로 올려봐. 뭐 하는 거야? 그치. 좀 더 벌려서 해. 이렇게 약간 쭉 내렸다가. 그렇지, 천천히. 그냥 일자로 그냥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벌려서 더 쫄 수도 있어. 그 느낌 잘 잡고. 앵그리버드 나왔어, 앵그리버드. 팔이 터질 것 같아. 아직 터지지 않아요. 근육이 널 감싸 안을 때까지 운동은 계속된다. 나중에는 마동석 씨 만나면 동석이 형 반갑습니다. 에? 너도 이거 하란 말이야. 팔꿈치 팔꿈치. 여기 상처 났어. 어디가? 셋. 상태로 가야지. 그렇지. 어, 머리에서 쉬는 거 봐 이거. 오케이. 가을에 약간 연한 그 니트 있잖아요. 아, 공간이 그거. 없어가지고. 아.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건? 여기도 니트로 여기를. 아, 그렇게. 배놈. 뭐 살 때마다 여기만 쫙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음료 차 하나 주세요. 배놈 배놈 갑시다. 드여차 어야 드여차 어여차 어우 끝났는가. 아 끝나버렸네. 아이고 우리 딱 다 채웠네. 아따 좋았어. 좋아버렸네. 좋았어. 어, 지금 끝나고 너 복권해야 돼. 난 지금 좀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정이도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너 뭐 먹고 싶어? 김밥 먹고 싶어. 김밥 어떤 김밥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그지. 알았어. 그러면은 좋아요. 복권 마무리하고 이따가 보자고. 네, 알았어요. 이따 봬요 형님. 오케이. 네. 빵을 들고 복근으로 만든. 아 유산소 확실하게 하시네요. 자,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대회를 준비하는 그 고통스러운 느낌을 다시 느꼈어요. 약간 마흔 몇 살이 군대 다시 간 느낌이랄까? 양치상 TV 좋아 구독 눌러 걸뱅이 TV 좋아 구독 눌러 Right now 양치상 TV 좋아 구독 눌러 Right now 걸뱅이 TV 좋아